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몇몇 구독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흥미로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이 리액션 비디오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의 음악적 취향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나는 리액션 비디오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뭔가 나한테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지금 보여가지고 이 비디오를 보기로 하고 업로드 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은 이 아티스트부터 소개를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트남의 랩 컴피티션 프로그램 킹 오브 랩의 바로 심사위원인 빅데디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죠. 마이다 메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거 해석해보니까 I'm really good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I'm really good. 몇몇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좋아요 개수 옆에 그 싫어요 개수가 한 지금 4,900여 개 정도 찍혀 있는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 비디오는 좀 논란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일부 불편하신 분들이 있나봐. 이 뮤직비디오를, 이 뮤직비디오의 수위가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좀 성적인 섹슈얼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너무 보기가 불편하다라는 시각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 힙합 음악을 20여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센 척 하는 게 아니고 쿨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자극적인 뮤직비디오를 봐도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이미 저는 힙합의 힙자도 모를 때부터 그런 비디오와 가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봐 일종의 면역력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 음악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아시죠? 약간 일렉트로닉 음악을 기반으로 한 뭐 예를 들면 뭐 핏불, 플로라드 같은 래퍼들이 좀 보여줄 만한 뱅어 시신데 제가 알고 있는 뭐라 그럴까 힙합의 좀 오리지널리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이라서 근데 가사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대로 안 봤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게 영어 번역 가사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제 기준에서 객관적이라 할 수 없죠. 아주 주관적입니다. 제 주관적으로 이 가사가 정말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가사일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가사를 음미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있고. Anyway, 그러면 빅데디의 Made and May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nh à, mình ăn cơm nhá. Em yêu Big Daddy. 오, 발음을 Big Daddy라고 하는 거, Big Daddy, Big Daddy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I love you too, 뱀 nhạc house, 이 mình hit the woo. Luôn là đừng có chọc ngoài em ra không có. 현재까지는 그닥 뭐 가사가 뭐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사들은 좀 남녀간의 릴레이션십을 뭔가 좀 더 뜨겁게 하기 위한 그런 가사들이 사실 많긴 하죠. 이런 거? 혹시 저런 그래픽 얘기하는 거예요? 뭐 뒤에 복숭아 이렇게 움직이는 여자의 엉덩이를 형상화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불편하는 건가? 지금 저 표현도 있잖아. 지금 빅데디의 퍼포먼스 보면 큰 공을 이렇게 때리거나 거기에 올라타서 이렇게 흔드는 퍼포먼스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뭔가 이 비디오는 그러니까 뭐
섹슈얼한 느낌을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무드로 약간 표현하는 느낌이야. 그렇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난 표현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직까지는. I love those front facings. Whoa, bouncy bouncing. 이런 거? I love those backsides. Whoa, thick or thick. 글쎄요, 이게 그렇게 자극적인 가사인가? 그렇게 자극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만약에 이거가 진짜 꼴 보기 싫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카리랑 메가디스탈리온의 왑 이런 거는 아예 뮤직비디오도 보시지도 못하겠네. Anyway, 일단 또 보겠습니다.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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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자,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불편해 한다면 얘기하고 싶어. 이건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는 정말 너무했어,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갔어, 이건 너무 도저히 뭐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수위야 라고 하면은 지금 좋아요 숫자랑 싫어요 숫자가 있는데 싫어요 숫자가 더 많겠지. 안 그래요? 뭔가 둥그런 것들이 막 자꾸 보이고 이러니까 더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그냥 상상력으로 다 의견을 난 낸다고 생각을 해. 그냥 이건 무드예요. 무드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막 미국 R&B 가사들 보면 이 정도보다 더 자극적인 가사가 너무 많아. 오히려 이거는 가사의 수위가 너무 낮아요. 오히려 난 그렇게 보는데. 야, 사실 이 음악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음악은 그냥 내가 군대 전역하고 클럽에서 많이 듣던 EDM 사운드예요. 아니면 뭐 UMF 같은 페스티벌 같은 데서 DJ들이 많이 플레이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트월킹 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아, 나 진짜 이거 봐도 난 솔직하게 말할게, 전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 이게 자극적이라. 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이런 수위보다 더 훨씬 높은 수위의 가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뭐 멀리 볼 것도 없지. 카리랑 메간이 함께한 뭐 왑 같은 거 들어보세요. 뮤직비디오도 보세요. 자극적은 그게 진짜 자극적인 거지. 안 그래요? 뭐 단지 여기에서 뭔가 그런 무드가 있고 CG로 막 바나나가 나오고 딸기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고 갑자기 무슨 뭐 둥그런 것들이 막 뮤직비디오에 보이고 그게 막 흔들리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 불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This is just entertaining이야. Entertainment야. 그냥 재미는 재미, 그냥 재미로만 봐야지. 이거를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는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좀 다들 뭐 전부 다 그럴 순 없겠지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서 음악을 좀 듣고 소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뭐 이거 전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